유나는 왜 그래? 뭐 남자친구 생기면 막 이거 해봐야지 이런 것들 없어? 여기 가봐야지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항상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뭐 도자기 같은 거나 그래? 가죽 공예나 아 그런 걸 해? 그냥 막 엄청 자주는 안 하는데 그냥 종종 하거든요. 도자기 되게 어렵다는데? 나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나 혼자 못해요. 나 도자기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특히 물레 같은 거 하면 그 흙이랑 물이랑 그 촉감이 진짜 좋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목공 같은 거? 아 목공 좋지. 목공도 공방 되게 많아. 나 일일 공방에서 목공에서 스탠드 만들고 이런 거 해봤거든 옛날에. 가구도 막 만들잖아요. 맞아, 스스로.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야, 그 힘든 건데 그런 걸 해보고 싶구나. 아, 손재주가 있으니까. 꿈나무네, 네. 꿈나무. 그러니까 목공을 막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공방에서 이제 체험하면서 몇 번 경험이 있어서 육중환이랑 저랑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중환이 결혼식 때 스탠드랑 이렇게 작은 소품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실력 대단한데 그러면? 근데 그게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다. 취미생활이 맞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나? 너무 중요하죠. 그럼 그럼. 나는 서울 나오면 이제 그쪽 가평 집에다가 한쪽에 공방 하나 만들려고. 아, 오빠가 서울로 집을 이사를 오면? 나는 오빠가 되게 활동적인 것만 좋아할 줄 알았어. 세심한 것도 좋아해. 되게 의외다. 어필하는 거야? 아, 그치. 폰도 좋았어 지금. 아, 꼬냥꼬냥 둘이서? 아니, 연애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김동원이? 그지? 예. 네. 말했던 것들 하나씩 도장 깨기, 콜? 좋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다. 갑자기? 오빠랑 데이트하는 그 매일매일이 너무 새로워. 정말 다 안 해보는 것들이라서. 와, 나 미치겠다. 나도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무슨 일 할 거야? 아, 정말. 아, 거기까지만 해서 다행이다. 러블리하네요. 어머. 근데 유나 씨가 진짜 진심인 게 느껴진다. 진심이게 느껴져. 그래, 두 군데 있는 거. 아우야. 옛날에 AI란 영화 봤어? 그거 너무 마음을 후벼파는 영화지. 아이와 부모 간의 그런 어떤 갈망 이런. 그 영화는 정말. 그 감정이 되게 많이 공감되더라고. 난 약간 아빠 연기하고 싶어. 아빠 연기. 왜요? 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성애를 느껴. 아 진짜? 잊지도 않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막 잊지도 않은 아이를 막 너무 아끼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좀 생긴 것 같아. 아빠 되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툭 던진 거지. 나 아빠 되고 싶은데 들어주세요. 언제든 뭐 이런 아빠가 될 수 있다. 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 준비되어 있다. 나는 아빠 못 돼. 너무 숭인 시대가 아니지 이제. 야 이 정도로. 야 진짜 동환 씨 멋있다. 야.